집에 되게 신경 쓰게 하네. 방망이 치워. 나 도둑놈인 줄 알았잖아. 너 밖에서 뭐 하는 거야? 좋은 일 하려다가 비명 행사할 뻔했네. 뭐 하고 있었어? 야, 이 정도면 금고털이는 몰라도 좀 도둑은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간다. 인철아. 왜 그래? 고맙다고. 제발 나 좀 신경 좀 안 쓰고 살게 해주라. 쓰지 마. 누가 쓰래? 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얼굴뻥 위에 박혀서 일찍 들어온 거야? 아니요, 권투 도장에는 안 가서 일찍 들어온 거예요. 어제 술 마셨냐? 아니요. 근데 사내자식들 왜 모여서 자? 아, 예. 아니, 뭐 그냥 좀 떠들었죠, 뭐. 사내 녀석들이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 할아버지, 요새는요, 남자애들이 더 수다예요. 얼마나 말이 많은데요. 맞아. 요새 사내 녀석들은 계집애 비슷해지는 것 같긴 해. 옷도 그렇고, 지나가는 것도 그렇고, 헤어스타일 많은 것도 없고. 다 그렇진 않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간 좀 보세요. 간? 네. 고모, 귀에 그게 뭐예요? 아, 왜 휴지를 귀에 붙이고 계세요? 붙이고 있는 거냐? 막고 있는 거지? 왜요? 하루 종일 텔레비전 때문에 귀가 울려서 그런다. 아이, 그 정도로 심각해요? 그건 네가 상관할 거 없고, 너 또 외박하는 버르장머리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지? 아이, 우리 고모 또 옛날 얘기 꺼내시려고 그러세요? 꺼진 물도 다시 보자다, 이놈아. 마늘 까드려요? 아이고, 어서 가서 씻어. 배고파요, 고모. 오냐, 이놈아. 고모, 밥 쏩시다. 딸이야. 그것도 외동딸. 재력도 대단하고 유학까지 그냥 다 하고. 뭐 조건으로 따지자면은 우리 기준이가 딸일 정도야.
아, 그런 애랑 저기 이 약혼 날짜를 잡고 있는 중인데, 아, 왜 느닷없이 네가 나타나니? 그만큼 얘기했으면 알아! 그만 할 거 아니야! 여기 회사예요. 나 회사에 뭐 하는 짓이야! 일어나! 일어나! 아프나 일하세요! 야, 나 기다려! 이거 어떻게 막아! 이거 무슨 짓이야! 잘 들어왔다 기준아. 네가 들어와야지 하모. 아이고, 네가 기어이 늙음니를 이 경우가 쓰겄냐. 네가 져야지. 걱정하시게 해서 죄송해요 이모. 아이고, 들어왔을 게 됐다. 아, 성 기준이 왔네. 성. 뭐? 인형이가 들어가라 그래서 들어간다고? 망할 녀석 같은 일이고. 아이고 아이고 기가 막혀 이거. 아유. 성. 아이고 기준아, 아이고 왔구나, 아이고, 아이고 그래 그래야지 엄마 걱정하는데, 아이고 그래야 내 아들이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얘, 저 옥자야 얼른 저 상 차려, 아니 내가 차려야지, 야 기준아 저기 저 얼른 올라가서 저 옷 갈아입고 내려와, 응? 아 얘 옥자 뭐하니 얼른 해, 아이고, 빨리 가자, 아이고. 예, 이거 자연송이 조림이다. 제철이 아닌데도 아주 맛있어, 먹어. 응? 성은 아직도 밥숟갈 안에 반찬 얹어주는 건가? 아, 얘가 손이 안 가잖아. 손이 안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자꾸 손이 가고 말이야? 나는 손 안 갔어. 완전 돌아온 탕자네. 탕자라니? 누가 탕자야, 누가? 가출했다 돌아오니까 대환영이잖아. 이게 돌아온 탕자지 뭐야? 어째서 기순이가 탕자야? 며칠 집 나가면 탕자냐? 엄마가 대환영을 하는 게 그렇다 말이지. 아휴, 나도 가출이나 할까. 뭐야? 니는 아무튼 쓸데없는 소리는. 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 나는 뭐하러 나오셨나 몰라. 오빠밖에 모르면서. 그런 소리 말아. 다섯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다냐. 기준아, 어서 맛있게 먹어. 어? 연구 저렇게 먹고. 어? 아유. 어, 인형아. 집에 들어갔어? 잘했어. 밥은 먹고? 나도 먹었지. 있잖아, 기준아. 내가 아까 여행 가고 싶다고 했지? 밤기차 여행 어때? 그런 거 있대. 무박 2일 코스. 밤기차로 갔다가 밤기차로.